짜잔, 핸즈 요리의 즐거움은 통돌이 오븐으로 드디어 장만했습니다. 통돌이 오븐. 저희가 이걸 오늘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해서 저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그럼 한번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을지. 짜잔, 자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아니 이건 뭐죠? 어디 보관하게끔 해놓는 가방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집게, 요리법이 담겨 있겠죠? 어? 건전지가 이렇게 있네요. AA 두 개와 AA 사이즈 하나. 짜잔, 얘는 뭐죠? 타이머. 타이머. 와, 통돌이를 사면 이렇게 요리할 때 필요한 타이머를 줍니다. 이거 나이 드신 분이나 많은 분들한테 요리할 때 유용하잖아요. 자, 이 타이머가 필요하신 분은 통돌이 하나씩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타이머. 타이머. 어떤 말이 들으면? 짜자자자잔. 우와! What's this? What's this? Oh, it's too big. 와, 이게 딱 생긴 걸로 봐서는 요런 식으로 뭔가를 돌릴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아, 요런 식으로 꽂아서 통이 꽂혀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든 요렇게든. 자, 일단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이얼처럼 생긴 요상한 애들이 있네요. 와, 이거 꼭 설명서 없이는 정말 난해합니다. 우리가 접해보던 신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름바지고요. 꼭 설명서 읽은 다음에 가셔야 돼요. 여보세요? 읽어보세요. 벌써 촬영하다가 하나 떨어뜨려서 아작 낼 뻔했습니다. 조심조심. 짜잔,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죠. 동돌이. 동돌이. 오, 와,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통돌이. 그러면 필요 없는 이 포장지들은 다시 좀 넣고, 자 그럼 이제 통돌이를 다 꺼냈으니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히 조립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딱딱 봤을 때 우리 딸내미가 옆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너네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조리할 때 건전지, AA 건전지 두 개, 여기 뒤에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컨트롤 박스를 본체에 고정핀으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컨트롤 박스 본체 고정핀 요런 식이 되겠군요. 자, 이거는 기름바지입니다. 기름바지는 여기다가 기름바지는 여기다가 옆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딱 맞죠? 네, 이거를 좀 더 고정을 꽉 시키도록 할게요. 이겠습니다. 전원으로 하지 않나 보네요, 이가. 그래서 야외에 이게 휴대용인가 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야 돼요. 아, 이거를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리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님, TV 안 보셨어요? 지금 물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씻으세요. 자, 이걸 열어서, 여기 열어서, 아, 그래서 설명서에서는 얘를 먼저 넣고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어요. 넣고 뚜껑 닫고. 요게 기본적인 조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얘를 눌렀더니 돌아갑니다. 보이시나요?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 원리는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홈이 딱 있어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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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여기를 맞춰서, 자, 위쪽 아래쪽 이게 이제 기름 빠지는 구멍으로 유추됩니다. 이 기름 빠지는 구멍인 것 같으니까 속에다 한번 볼게요. 얘가 그릇을 이걸로 이 버튼으로 딱 잘 잡네요.
뚜껑이 열리지 않게 잘 잡아요. 짜잔. 겉에도 고무 파킹, 고무 파킹 이게 밥솥에 있는 위에 달린 것처럼 이게 좀 그런 말랑말랑한 재질로 밀봉 되게끔 돼 있고요. 이 홈을 보면 이게 아래쪽에 저 깊숙이 여기 보시면 그럼 보여드릴게요. 깊숙한 곳에 기름이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기름 구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얹어두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을 담아 놓은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얹어두면 이제 얘는 돌아가는 거죠. 응?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기름은 언제 빠지지? 기름 빠지는 게 올라오는데? 기름 빠지는 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기름이 이게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기름이 흐르다가 아래쪽 기름 접시로 빠진다는 얘기네요. 얘가 왠지 막 타고 흐를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기술력으로 커버해 놨을 겁니다. 기름이 막 지질 나와서 막 넘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딱 600g. 그래서 네, 우리 또 전문가께서 600g이 적당하다라고 하네요. 600g이면은 3인분 정도 한근 3인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외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 보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어이구 놀래요. 기름통이 빠질 뻔했어요 지금. 기름통이. 얘를 보면은 얘를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올려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밑에 수많은 홈들이 가스레인지에 탁착착 좀 고정되게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고정. 딱 나름 네 고정이 딱 되네요. 여기 홈들이 있어서 고정이 딱 됩니다. 고정이 딱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스 불을 켜고 얘를 작동하면 통돌이가 이제 돌아가면서 얘가 익혀지고 간다는 거죠. 나름대로 여기가 이 화기가 모일 수 있게끔 밖으로 분산되지 않게끔 이게 높이가 있거든요. 이 높이가 있는데도 화력이 분산되지 않게끔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기술은 선풍기에도 적용이 돼 있죠. 그래갖고 바람을 한쪽으로 쫙 멀리 모아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나름 또 드럼 세탁기의 원리처럼 속에 제품들이 음식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홈이 이렇게 하나 있네요. 그 홈이 애들을 드럼 세탁기처럼 이렇게 막 잡았다 떨어뜨렸다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됐나요? 저희 기본이죠. 통삼겹살을 한번 해볼 겁니다. 통삼겹살. 자, 통삼겹살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죠? 없어. 일단은 뭐 야채 같은 거를 넣지 말라던데. 양파 같은 거를 너무 넣으면 야채에서 물이 나오니까 딱 마늘, 이렇게 통마늘. 아, 통마늘. 통마늘 같은 이 거를. 이 마늘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네네. 그냥 따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나머지는 따로 하는 게 낫고 물이 너무 많이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게 통돌이가 유행하다 보니까 고깃집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던데 고깃집에서 뭘 하던가요? 어떻게 고기를 무슨 고기 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원래는 삼겹살 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딱 통돌이 얘기하니까 통삼겹을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이 또 이런 요즘에 통돌이 손님들이 많다는 통돌이가 원체 유행이다 보니까 네네. 아저씨가 딱 통돌이용 삼겹살을 따라주시더라고요. 아하, 아저씨께서 통돌이용 삼겹살로 딱 먹기 좋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고기 그냥 사지 말고 아저씨 통돌이용 삼겹살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준다는 거. 그리고 아저씨께서 또 이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정리해서 불 키면서 또 시작할게요. 같이 들어온 이 타이머에 저는 AAA 사이즈의 건전지가 어디로 들어가나 했더니 여기로 들어가는구만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타이머를 이렇게 켜진 소리가 뾱 하고 났죠. 자석이 있어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
스탠드가 있어서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자, 시작. 1초, 2초 이렇게 가죠. 만약에 얘를 세팅하고 싶다. 1분 아빠, 후에 어떻게 꺼요? 1분 10초 후에 하고 싶다. 시작하면은 카운트가 0으로 되죠. 어떻게 꺼져? 이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야. 타이머야. 이렇게 작동하면 됩니다.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거 읽어봐야 돼요. 삼겹살 통돌이 5분 구이. 삼겹살 약 20분. 고기 양과 기호에 따라 시간 조절하시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냄새가 집에서 안 날지 날지 기름이 얼마나 빠질지 제가 완전 리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육볶음도 있고 제육볶음은 약 20분, 거의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요리 스타일이 되겠네요. 통돌이 아우 좋았어요.